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크의 활용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벤트를 미리 달력에다 올렸습니다. 자, 마크는 어떤 위치를 표식을 해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주 이 이벤트가 많이 이 2부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찾아서 편집하기가 아주 그럼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미리 우리가 그 지점에 어떤 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편집 과정에서 거기 표식을 해둡니다. 여기를 마크 존이라고 합니다. 마크 존. 여기 마크 선입니다. 자, 타임 슬라이드를 어떤 특정한 지점에 갖다 두고 메뉴 중에 인서트 눌러보세요. 인서트 눌러서 보면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마크가 생기고, 여기다가 알아보기 좋게 이름을 쓸 수가 있습니다. A라고 하나 써둘까요? 그리고 엔터 치면 이렇게 되죠. 자, 또 이렇게 가서 다시 또, insert 눌러서 마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사진 뭐 이렇게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옮겨서 이번에는 단축키로 키보드에 M자를 누르면 됩니다. M자를 누르면 되는데 한글은 안 되고, 보세요. M. 지금은 한글 모드이기 때문에 안 되고, 다시 영문을 바꿔서 M자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여기다 또 그냥 M이라고 써두겠습니다. M. 그리고 다시 또한 군데를 만들고 M자를 눌러서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식된 자리에 무엇을 다른 툴에다가 혹시 뭘 이렇게 놓겠다고 생각하면, 자, 1번 툴에게 여기다 이거 이렇게 맞춰두겠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요 표식이 있는 곳에다가 뭐를 갖다 놓겠다, 또는 글자를 넣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빨리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식을 클릭하면 바로 그 자리에 이렇게 타임마크가 따라오게 되죠. 따라오게 되고, 이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마크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P자처럼 생겼죠. 이걸 만약 클릭을 하게 되면은, 클릭을 하고 키보드의 방향키, 좌측 우측 방향키를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한 개를 클릭하면은 여러분 이제 요 글씨가 깜빡거리게 됩니다. 그럴 때요 방향키를 누르면 바로 그 다음 그 마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보세요. 이제 좌측을 눌러보면 이렇게 또 좌측으로 이동해 가고, 우측을 누르면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점을 미리 표식을 해 놓고 그 표식을 찾아가기에 편리한 그런 기능을 이 마크라는 데 만들어 뒀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를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 아무데나 아무 곳에나 마우스를 찍으면은 클릭하면 요 마크 툴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럼 요 깜빡거리는 게 없어지죠. 그리고 이 마크를 만들었다가 다시 없애고 싶다. 그럼 요거에다 우클릭해서 이제 딜리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여러 개를 함께 없애려면 한 개를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 개를 동시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딜리트를 하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마크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